태훈이 아직도 KBL 1등 못생기는 선수 때문에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메이저로 어떻게 잘 지내니? 형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네 명이 모였는데 바로 디스를 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 중에서 뭐 태풍 형이 제일 못생겼고 제일 늙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종규가 뭐 창원 이민호라는데 네가 창원 이민호면 난 삼성 박보검이다. 뭐라고 방금 못 들었어요? 박 뭐라고요? 박 왜? 뭘 봐? 박 뭐시기? 태풍 형 나이 좀 있고 좀 아직도 한국말 너무 재밌게 하는데 영어가 더 편할 것 같고 찬이 형은 결혼을 하시더니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옛날 같이 약간 풋풋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이제 육아에 힘드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같이 런닝맨 촬영했었는데 빈지노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지금 딱 옷 입은 게 약간 빈지노가 아니라 빈티나게 입으셔가지고 빈티노 아 정규 너무 길어서 재미없었어. 이관이 아 나 못생겼어? 야 그 KBL 게임 한 달 전에 다시 돌아면 이관이 머리스타일 봐봐. 그 무슨 레인보우야? 어 이거 레인보우하고 헤드뱅 끼고 뭐야 이거. 나 깜짝 놀라서 뭐자 빨리 그 뭐야 이거. 너 군대 갔어? 이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삼성 박보검 그 창원 이민호 좋아요. 팬분들이 좋게 붙여주신 별명이니까. 근데 그 태풍 형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말고 형이 이렇게 그 쇼미더 KBL에서 그 누구를 이렇게 외모를 디스할 정도의 그건 아니죠. 그렇다는 거예요. 형 괜찮아 여기 핏대 썼는데 괜찮아요? 네.